주세요. Hello everyone. Hello. 안녕하세요. 잠깐만요. 제가 지금 운동하고 와가지고 프로틴 먹어야 되거든요. 휴가 중이에요. 그쵸? 어떻게 보면 휴가 중이죠. 식빵 운동 끝났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안녕하세요. 프레디 용용. 저 되게 컸었어요, 몸이. 운동해서 그래요. 이제 이 하트 군대에서 먹던 제, 그러니까 그 물통이 있긴 한데 이거는 운동할 때 제가 단백질 쉐이크 타먹는 거 용으로 원래 우유랑 같이 먹으면 좋은데 물이랑 먹어도 보관합니다. 이거 진짜 맛있어요. 가슴구력 펌핑 됐죠 지금. 여기 골이 막 이렇게 접혀요. 아 진짜 남자죠. 감사합니다. 코인에 내가 도전했어. 아 힘들다 진짜. 왜 이렇게 힘드냐. 이거는 참고로 스트로베리 크림 맛이에요. 우유 내일 도착해서 용진짱 몸이 커졌다 진짜. 그쵸? 엄청 커졌어요. 시험 공부하다가 가슴골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이렇게 하면 볼펜 잡혀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요. 네 사랑해요. 그래요. 스트로베리 그 크림인가? 이거 되게 맛있어요. 이거 딸기 크림 맛. 그래서 우유랑 타먹으면은 실제 판 딸기 우유보다 맛있어요. 됐겠지 이제? 인스타 라이브 진짜 오랜만. 그쵸? 고리 이때 부럽다. 징긋. 고니치와 겐키 데스. 보고 싶었어요. 아 저도 보고 싶었어요. 헬로. 새고 있나? 네 땀이구나. 그 무슨 운동이죠? 저는 방금 푸시업 이제 좀 자극이 많이 오게 가슴 운동 하는 거를 5세트 하고 복근 운동은 그게 있어요. 이렇게 달리기 하는 거랑 이렇게 당겨서 하는 거랑 막 있어요 되게. 근데 그거 합쳐가지고 4세트? 근데 거의 죽음이에요 이거. 너무 하기 싫은데 군대에서 만들어 온 복근이 너무 아까워서 맛있네요. 안녕. 근데 왜 댓글이 올라가고 있었구나. 운동선수 대선 나도 됩니까? 아 근데 여자분들은 하면 살이 빠지고 남자가 하면은 근량이 올라가죠. 제가 먹고 있는 거는 마이프로틴이라는 건데. 팔 근육 많이 빠졌는데 기록이 들어왔다. 잘 살고 있었나 보군요. 그쵸. 운동하면서 지냈죠. 안녕하세요. 환희도 들어왔네. 와 그러니까 가슴살이 빠진다고요. 그러니까 여자분들이 하면은 전체적으로 몸이 살이 빠지죠 운동하면. 근데 남자들은 근량 때문에 이게 뭐라 그래야 되지? 키로수를 높이면서 많이 쳐요. 이걸 왜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 넌 알지? 그거. 그러니까 저는 고중량 저반복이 아니라 저중량 고반복으로 해서 한 다음에
좀 라인을 잡고 싶어서 일단은 좀 몸을 키워놓은 상태고. 그래요. 오랜만이네요. 끼룩이 들어왔어? 형 오늘 방금 운동하고 이거 먹는다. 트레이너인 줄 알았는데. 재밌어서 하는 거죠. 지금 밖에 비가 와가지고 등 운동은 못했어요. How are you? I'm fine. 기록이. 어, 많이 다 코크나 들어왔네. 환희도 운동 열심히 하니까. 군대 보냈던 헬스장 트레이너, 그쵸? 이거 큰아 누나가 이거 사다 준 거야. 누나 그 뭐지? 그 달팽이 크림이랑 바꾼 그거. 춤 보고 싶은데 춤 관뒀어요. 굿 히어데 땡큐. 맛있어요 이거. 진짜 맛있어. 나 이거 딸기우유보다 맛있다니까. 진짜 잊어버렸나요? No, 로라. 안녕하세요. 달팽이 크림을 사고 누나한테 준다고 하고 누나가 그 금액이랑 똑같아서 이거를 보내줬어요. 근데 제가 부탁해서. 그래서 세이기 거죠. 어, 맞아. 맛 똑같은 거야. 춤을 왜 그만둬? 많이 힘들어요. 이게 마이프로틴이라고 먹고 있는데 거품이 많이 남아요 이렇게. 그래서 좀 가만히 있다가 냅두면은 거품 가라앉은 먹어요. 이거 사료인 것 같죠? 인간 사료예요 이거. 이거 5kg짜리입니다. 이럴 수 없어요. 버스킹 해봤을 때 저를 모르는 것 같았어요. 그때는 좀 정신없었죠. 저는 버스킹장 가면 좀 정신이 없어요. 오늘 민석이가 사온 석수. 민석수. 물 크다. 아니면 여기다가 물 부어가지고 먹어도 되는데, 그게 너무 귀찮으니까. 어차피 이따가 씻어야 되고. 제가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노트북이 위에 있는데 노래를 틀기가 좀 귀찮아요. 아, 그리고 여기 방이 되게 좋아요. 지금 에어컨도 있고. 근데 책상이나 이제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밥 먹을 그런 거. 그게 그거를 밑에서 다 해결하다 보니까 여기서 진짜 누워만 있어요. 진짜 할게 없어요. 갑자기 이 얘기 왜 했지? 어쨌든 버스킹 해요? 모르겠어요. 오랜만에 사진을 같이 찍을 수 있어서 진짜 너무 행복해요. 두두? 맞나? 왜 이렇게 안 다쳐? 오랜만? 주엘? 요양? 말도 더잘 들리니까 노래 틀지 않아도 좋죠. 아니, 버스킹 왜 안 보여줘? 상희 오빠랑 쳐줘. 밥상 오케이. 보면 못 알아보겠지? 다 알아볼 수 있겠죠? 근데 제가 기억력이 안 좋아서. 밥상은 밑에 있어요. 밑에 있는데, 아, 귀찮아가지고. 가족으로 너무 귀찮아. 어, 메르아바 오랜만에 불러봤다. 메르아바. 지금 화질 안 좋죠? 겐키나 카오 미래떼 요카. 운동을 바로 하니까 너무 힘드네요. 스카를 잡아 계시다. 좋아요. 화질 좋아요? 아, 그래요? 화질 별로면 빅으로 갈라 그랬죠. 오빠가 사인하고 키키키키만 써준 게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데.
하는데요. 자연스. 원래는 이거 하고 또 마무리 운동이 있는데 오늘은 건너뛰려고. 이따가 저는 좀 일찍 자려고요. 이러니까 어깨 되게 커 보인다. 이러면 다 커 보이겠지? 오랜만에 피고도 보고 싶다. 피고 좋죠. 이마 이해돼. 스커. 하이 이해됐어. 이번 주에 비 많이 온대요. 그래요. 알겠어요. 이따 이데이스. 왜 사람들 말이 없지? 나갈까 이제? 종료할까요 여러분들? 종료하고 어깨 운동을 하세요. 어깨 운동 해요. 근데 어깨 운동 하는데 며칠 쉬었어요. 3일 쉬었나? 그래서 아직 남아있는데 살이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살이 여기 서울 와서 밥을 잘 안 먹어서. 왜 종료하냐고요? 아니 말이 없으니까. 우산 들고 가느라? 우산이면 또 봉근이죠. 좀 춥다. 신기술 보여요? 리모컨? 원래는 없었다고 이런 게. 근데 생겼죠. 글쎄 손이 부족하다. 그럴 수 있어요. How are you? I'm fine. 곤니치와. 근데 왜 밤에 곤니치와라 그런 거지? 지금 점심인가? 아니면 그냥 인사를 다 곤니치와라고. 오빠 많이 힘들어요? 그쵸? 힘들죠. 힘들어요. 리워서 리모컨 생겨서 신났어. 힘들죠. 먹고 살기가 힘들죠. 이제 곧 이제 알바 구해서 좀 생활비 보태려고 알바하면서 조용히 지내려고. 오랜만에 거품 보이죠? 오빠 화이팅. 와 오랜만이다. 침 맞으러 오십시오. 침 먹고 싶었네. 어깨가 결려. 화이팅. 뭐가 그렇게 힘들어? 훈련은 힘드시나요? 저도 오늘 한국어 시험을 봐서 힘들어요. 시험이 이그잼이죠? 맞죠? So difficult. 오이시 아마이데스. 헬로. 살이 찐 거지? 얼마나 쪘어? 원래 64kg까지 갔다가 쫙 뺐어요. 살을 64까지 쭉 찍고 그때 얼굴이 이렇게 돼가지고 살을 쭉 빼다 보니까 지금은 한 56, 57 나올 것 같은데 근량이 많아져서 근육량이 많아져서 그렇게 막 빠져보이진 않아요. 그래서 몇 시에 주무셔야죠? 모르겠어요. 환자 없으면 물리치료 시간 늘려서 해줄게. 와우 힘내 용전자 곰방마. 맞아요. So difficult. 제 남친도 지금 군대입니다. 저는 어떤 그 아니에요. 뚱뚱이 온 거 못 봤어. 아 진짜 뚱뚱했었어요. 저 얼굴 맨날 이렇게 돼가지고 근육. Hello, come to Brazil. I don't have money. 미쳤어. 왜 미쳤다는 거지? 많이 힘든 것 같은데 걱정 좀 되네요. 괜찮아요? 웃는 거 보면 괜찮은 거예요. 많이 추워졌죠. 볼살 눌러보고 싶다? 지금 볼살 없는데. 아 근데 근육이 올라왔나? 동중오빠 안녕하세요. 오랜만이다. 얼굴은 좋아 보이는데? 그쵸 지금
그 민석이랑 카페 요 앞에 갔다 왔는데, 갔다 오면서 메이크업도 하고 운동도 해서 이제 땀좀 빼니까 그렇게 된 거죠. 힘들어 보여서 속상하다. 괜찮아요. 걱정이 많은 건가? 걱정도 많고 생각도 많아요. 헬로우. 민석 오빠 열 괜찮아요? 나아지곤 있는데 푹 쉬어야 될것 같아요. 맞다 아오 아오네 하이 맞다 이마쇼 맞다 단스가 미다이 데스 아 단스 용진짱 기분 센치하고 아왜 그래 왜 자꾸 왜 그래 왜 이렇게 센치, 왜 이렇게 막 우울하게 만들어? 아니에요. 센스 있게 대답하지. 처음 보는데 점점 목소리에 빠지네요. Thank you. 이런 것만 안 하면 되는데. 괜히 해가지고. 열심히 살고 있는 듯 해서 보기 좋은. 자, 열심히 살아야죠. 영구님, 왜 불러요? 아프지 말고. 안 아파요. 건강. 하는 일잘 되길 고마워. 같이 사진 해. 같이 사진 찍어달라고요? 갑자기? Hi 오빠, I miss you. Oh, thank you. 지금 너무 행복해. 나 누군지를 알제? 아, 주혜 누나였어? 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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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주일 누나 오랜만이다. 죄송해요. 아니, 예전에 제가 그 공연팀을 했었는데, 공연팀 누님이어가지고. 와, 진짜 오랜만이다. 몇년 만이지? 내가 21살인가 22살 때니까. 끝나고 이거 끄고 팔로우 할게요. 근데 제 계정이 지금 고장나서 하트랑 팔로우가 안 돼요. 적어놓을게요. 혼나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연락 주셔서 너무 보고 싶어요. 저도요. 보고 싶은데 방에서 안 나가요. 약간 보스몹 같은 느낌? 만나려면 좀 만나기 힘든 사람? 내려오라 그래도 여기 집 밑에 안 내려가는데 나도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다고요? 저도요. 나도 너님 보고 싶어. 갑자기 라이브 떠서 놀러 왔지. 와, 진짜 오랜만이다. 올해 안으로 한 번은 보겠죠. 그쵸? 그럴 거예요. 아니, 근데 알바하게 되면은, 막 찾아올 것 같은데? 어떻게든 찾아가지고. 어? 말이야. 요새 알바한다! 하고 막. 다 오고. 응? 기우비 공연 마냥. 놀러와서. 응? 오바님을 보고 싶은 사람 너무너무 많아요. 그쵸, 행복해요. 진짜 행복한데. 혼자 있는 거 좋아해서. 지금 혼자예요. Take care of yourself. Okay. Thank you. Okay. 저요? 뜬금. 저도 알바 찾아야 하는데 한국에서 알바하는 거 너무 무서워요. 그쵸? 이게 문제라고, 이게. 한국의 문제야. 한국의 문제. 그 최저시급도 말이야. 어? 지지 마세요. 안 다쳤어요. 이번 주 공연도 와요. 아니요. 녹 뜬금 뜨끔 죄송 못해요.
아니 막 여기 나와서 사니까 막 여러 군데에서 막 연락이 오더라고요. 막 알바 해달라고. 아니 뭐 아니 왜 자꾸 막 그렇게 저를 자꾸 데려가시려는지. 제가 황금 인재긴 한데 무슨 업종으로 갈까요? 미국에서 알바했지만 한국의 알바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 생각할 때마다 울고 싶다. 미국인들이 알바 찾는 명목? 아닌가? 모르겠어요, 저도 잘. 진짜 보고 싶어요. 멀리 떨어져 있어도 마음만은 가까이. 무슨 스님 된것 같아. 조용하니까 되게 민망하다. 저도 처음에 캐나다에서 알바를 할때 엄청 겁이 나고 그랬었어요. 타국에서 알바하는 게 쉽지 않죠. 그쵸? 여러분들, 타국에서 일하는 거 쉽지가 않아요. 거기에다가 타국에서 공연하면은 더 쉽지가 않아요. 안녕하세요. 뻥치시네라고 할 뻔. 지금은 휴가예요? 그거에 대해서는 뭐 다음에 얘기할게요. 군대에, 군다이 몬다이와 아토데 하나시마쇼. 군대 문제는 다 나중에 얘기해 줄게요. 한국에 다시 왔을 때부터 오빠 너무 많이 보고 싶었어요. 본지 3년 돼서 너무 오랜만에 봤어요. 타국에서 공연 가능? 가능. 타국 공연? 페이만 맞으면 가능. 비행기 값 주면 거품이 이렇게 내려앉았어요. 예쁘죠? 휴가는 언제까지냐고요? 아, 근데 진짜 모르시는구나. 다음에 용구님은 몇 살이에요? 저 29살이요. 일본어 너무 잘하시네요. 에? 니혼고 요구데키마센. 이마와 오야스미. 하이 야스미히 데스. 야스미히 데스. 다카라 아 운도 싶다. Cute just like you. Thank you. 아홉수다. 건강 조심하세요. 이거 막 이렇게 하는 거를 제 친구가 알려줬거든요. 제 친구가 막 이렇게 하는데 그 친구가 친구들이 막 이렇게 많지가 않아요. 남자애인데 거의 저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어디서 배워가지고 얘가 있어요. SNS도 안 하고. Are you on holiday? Yes. 나못 알아볼 것 같은데 알아볼걸요? Who are you? I'm 용진. 아나 너무 잘해요. 나 한국어 못해요. 보코모 칸코쿠 요구데키마센. 오나지 데스. 큐트. 저 한번어 쓰죠. 그 회사 상사일 가능성 높을 듯. 그쵸? 안녕하세요. 아이타이 데스 보코모. 아이타이 데스. 라이브 진짜 오랜만에 켜본다. Hello, how are you? I'm fine. Thank you. And you? 떨어져 있어도 괜찮고 같아요. 오빠가 나를 기억해주기 때문에. 잘생겼어요. 아, 민석보혜버님. 아이디를 그렇게 하시고 저한테 잘생겼다뇨. 민석이가 최고지. 용주 오빠 스키피. 니혼기 때. 아, 니혼이 기다이나. 얼굴 좀 보고 싶군, 용진짱. 지금 보이지 않나요? 어깨 세상이 이렇게 설레일 일입니까? 어깨 많이 넓어졌죠, 그쵸? 얼굴이 두 개다. 들어가죠.
참을 수 없는 모습. 아 근데 그렇게 막 이렇게 티가 안 나요. 인스타그램 라이브 아리가또. 아리가또. 잘생겼어요. 감사합니다. 오빠 댄스 보고 싶어요. 댄스는 그 디오비 검색하시면 옛날 거 나와요. 그거 보시면 돼요. 일 끝나고 집에 가서 조심히 가요. 오빠의 영어는? 한국어 잘하게 됐는데 오빠의 영어는? 아우 잉글리쉬 어려워요. 금요일에 버스킹 있다고? 얼굴 좀 주행나 잘 자요. 연락 드릴게요. 갑자기 홍보. 춤 진짜 그만두셨어요? 홍대 좀 나와서 춤 보세요. 알겠습니다. 안나 홍대요? 홍대 다이소 가러 가야 되는데 다이소도 가야 되고 다이소 가서 다이소랑 또 뭐 사야 되지? 다이소면 될 것 같은데 이마트? 이마트 없으니까 한국어 공부 진짜 열심히 했나봐요. 굿 러브라. 목소리가 작아요. 저 원래 작아요 목소리. 귀여워요. 감사합니다. 저 블루밍데이를 연습했는데 너무 어려웠어요. 아 화요일? 화요일 어렵죠. 진짜 어려워요. 진짜 춤 그만? 싫어? 아니죠. 춤 춘다고 딱 얘기는 평생 출 거예요. 저 80대 90대 돼도 할아버지 돼도 팝핀 출 거예요. 막. 걱정은 하지 마세요. 춤은 계속 출 건데 걱정은 하지 마요. 오빠 왜 이렇게 멋있어요. 감사합니다. 몸 관리 잘하고 생각은 조금씩만 해. 알겠습니다. 안나. 사진이 이상한데 다시 찍어줘요. 그게 뭔 소리야. 사진 어떻게 다시 찍어줘. 관절 다이조부 기다릴게요. 진짜 막 칠순잔치 때 애들 다 불러가지고 한복 이런 거 안 입고 양복 긴 거 입고 막 펑 재환이 데려와서 우산을 연습 중이에요. 옛날 영상이라고 봐야죠. 그쵸? 충전이가 춤만 추면 뭐랄까. 그쵸. 아 예전에 웨딩드레스 예전에 공연팀 했다 그랬잖아요. 그때 웨딩드레스랑 팝핀을 했어요. 근데 많이 했죠. 그리고 난타팀이어가지고 난타하면서 춤도 추고. 이제 일요일도 일하면 못 샀는데 어떻게 사요. 이게 뭐예요. 팬도 초대해주세요. 오빠 나 너무 멋있겠다? 이거 뭔 소리야? 아, 그 칠순잔치 얘기하는 거야? 아, 지금 그 얘기하는 거야? 오, 용구버전 웨딩드레스? 웨딩드레스 장난 아니죠. 제가 춤추면 울죠, 보는 사람들. 진짜 웨딩드레스 입은 사람 보이는 것처럼. 여기까지 비 온대요. 아리사가 디오비의 회사에서 봉근이랑 우산을 같이 했어요. 봤습니다. 아리가또. 근데 인스타에 지난주에 찍은 영상을 올리면 되나요? 괜찮아요? 응? 그 뭐지? 칠순잔치 팬 초대? 뭐 한번 해보죠. 전 용접이랑 아 춤 레슨을 할까? 진짜 춤 레슨을 왜 이렇게 많이 원하시지? 춤 레슨을 왜 이렇게 원하실까? 감기 유행 저 괜찮아요. 저 안용진입니다. 감기 안 걸려요. 이러고 내일부터 막 콜록콜록 민서의 거 다 가져오고. 일본 여행 즐겁게 놀아세요? 저 일본 아니에요. 코코아 니혼자나이 강코쿠 데스 소우로. 5일에 나와서 버스킹 한 거 영상 올려도 괜찮냐고 물어본. 아, 예. 내일만 일하면 쉬어요. 화이팅. 지난주 오빠 춤을 추는 거. 아, 부끄럽네요. 군대에 있으니까 직캠을 올리면 무슨 일. 아, 괜찮아요. 올려요. 오이사시 브리데스. 하이. 오이사시 브리데스. 고민하는 표정도 이렇게 귀여워요, 오빠님.
감사합니다. 제가 나이가 먹고 귀여움만 들었나? 죄송해요. 오빠만의 외장하드 속 영상을 봅니다. 오랜만에야? 아, 이거 티셔츠 때문에 글자가 이렇게 됐어. 아니, 이거 티셔츠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글씨가 이렇게 돼 있어요. 하핀 레슨도 나쁘지 않다고. 그쵸? 존재 자체가 귀여워. 감사합니다. 예쁜 사진 많이 올리겠습니다. 고마워요. 땡긴다. 멋있어요. 귀엽기도 하고요. 감사합니다. 직설적인 발언 굉장히 좋아요. 29 아니죠? 29개월이죠? 29개월. 29개월의 한숨. 잠깐만요. 오빠가 춘 온갖 춤 영상들과 사진을. 저 춤 많이 췄죠. 안녕. 29개월. 아, 나이가 너무 많이 들었는데? 왜 짜증나게 에어컨도 23도인데 왜 내가 29이냐고. 나이가 너무 많아. 인생 2회차. 또 라이브 해주세요. 네, 심심하면 할게요. 너무 귀엽다. 보고 싶어서 그래. 현타 오지 말자. 점점. 보고 싶어서 그래, 그러니까. 그거 생각난다. 그, 어떤 그룹의 가사인데, 네가 너무 좋아, 그래. 네가 너무 좋아, 그래. 이런 노래가 있었어요. 근데, 그 가사가 생각나네. 꼬꼬만 가질 거. 옛날 거 엄청 많아서 그거 하나하나 다 보고 있어요. 부끄러워. 아직 젊어요. 왜 그래요? 아니, 29인데 20살 같아 보여. 감사해요. 좋아서 그래라는 노래가 있나요? 민망하다. 꺼버리고 싶다. 우잉? 아, 우왕이야? 아, 죄송해요. 이거 티셔츠 때문에 이게 잘 안 보여요, 글자가. 우잉이라고 진짜. 우잉? 좋아서 그래, 맞아요. 표정 뭐 있어요, 그런 거. With us. 나만 아는 거. 나 왜 지금 봄? 하하하하하. 여러분들, 지금 방송은 발렌시아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푸드, 월드푸드 프로그래머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이 그 스트라이프 티 있잖아요. 이거 다른 데 가서 스프라이트라고 하지 말고요. 알겠죠? 사이다 같으니까. 저는 많이 그러고 다니고 있어요. 글적글적. 잘 자요. 잘 자요. 나 재우는 건가? 추억의 노래 아직도 내 노래 목록에 있네. 주무세요. 자는 건가? 분위기가 지금 자는 건데, 딱. 지금 분위기가 자는 건데. 잘 자요. 스트라이프, 이제, 스프라이트. 갑자기 막 제니, 막 머리 이렇게 퉁 치고 막 이렇게 나가고 막. 잘 자요. 그 노래와 다른 노래 몇 개도 있지. 그쵸. 자는 분들 많네. 방종 아니었어요? 방종 할게요. 방송할게요. 오랜만에 켰는데 여기까지 방송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제자 몇 개는 듣다가 나도 모르게 춤도 듬치듬치. 하지마. 자는 분위기였어요. 아, 그렇게 만들었구나 내가. 모르고 안 돼요. 아, 그게 아니라. 아, 왜 이렇게 또 추워.
여기 방은 좁은데 에어컨은 6평형짜리여서 틀잖아요. 틀면 바로 그 온도예요. 뭔지 알아요? 좋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 너무 더워 하고 18도 바로 키면 바로 18도. 너무 추워. 내가 왜 이런 얘기했지? 아무튼 갈 거냐고요? 오빠 목소리가 미모에 이미 취했어요. 가지 마세요. 적당히 드세요. 깨셔야 돼요 빨리. 웨이크업. 처음 보는데 더 보고 싶다고. 라이브 좋아요. 사랑해요. 직방이네. 아 진짜 직방이에요 이거. 운동할 때 운동 막 여기 안에서 이렇게 하거든요. 푸시업이랑 막 이렇게 운동하는데 운동하다가 아 덥다 이러고 딱 키면 바로 추워 하고 바로 꺼요. 진짜 한 30초? 30초면은 카제이카나이 요니네 맞나? 하이 보쿠 겐키 데스 민나 겐키 데스카 오 겐키 데스카 보쿠 와 겐키 데스. 이거 러브레터인가? 우주 부시고 싶대. 한번 부셔봐요. 타노스처럼. 그렇게 하면 감기 걸릴 것 같은데. 근데 괜찮아요. 시원해서. 잘 자요, 오빠. 재운다니까, 봐봐. 더 귀여워지신 거 아시죠? 아니에요. 아무 말, 진짜 아무 말이에요, 지금. 지금 운동하고 와서 그래요, 제가 운동하고. 오늘 밥을 한끼 먹었거든요, 한 끼. 근데, 봉근이랑 이제 민석이랑 같이 먹었어요. 밥을 먹었는데, 그 뭐지? 가시 박혔어. 뺐다. 안녕. 뭐지? 크림 파스타에다가, 김치볶음밥, 스팸 김치볶음밥 29개월 맞는 것 같은데 나이 속이면 안 돼. 29개월. 얼굴은 타노스가 맞는데 뭔 소리 하는 거예요?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용진 오빠 안녕하세요. 교훈이 안녕. 지금 식단 조절해야 돼요? 아니요, 입맛이 없어요. 그래서 하루에 한끼 진짜 먹고 싶은 거 먹고 그 다음부터 좀아 이게 입맛이 없으니까 오빠 주려고 라따뚜이 인형이란 게 없어 샀는데 얼굴을 못 보고 있네. 이 라따뚜이 인형이 있어요? 왜한끼 먹었어? 그냥 그렇게 됐어요. 하우스 아니에요. 왜 그래요? 밥잘 챙겨 먹어. 밥 맛이 없어요. 누가 29살로 가요, 은진 씨를. 키 때문에 그래요. 타노스처럼 부시라면 돼. 타노스처럼. 더워서 입맛 없는 건 아니고요. 제가 운동. 잠깐만요. 민석이한테 전화가 왔거든요. 민석이한테 전화가 왔는데. 민석이 내려오라는 건가? 누가 민석이한테 전화를 줘요? 예? 그러면은 이제 방송을 끝내죠. 어? 올라왔다. 민석아! 민석아? 김민석? 김민석! 지금 라이브 중이다. 그래. 됐어요. 도둑이래.
여기 방이 보안이 철저해요. 누구도 들어올 수 없는. 근데 진짜 편하게 이렇게 딱 저는 여기 이렇게 딱 다 이제 갇혀있는 곳에서 누가 만약에 여기에다가 돌멩이 하나 이렇게 톡 치면은 바로 들어올 수 있어요. 보안은 잘 돼 있는데 그 유리 보안이에요. 그래서 민서이 못 들어오고 돌아간 거. 예. 아 제가 방문 잠가놓을 때 있거든요. 그냥 잠가놓을 때 있어요. 이보라 내기로 와라. 어? 뭐야? 이거 처음 떼다가 옷 만들었나? 돌멩이 모아서 가자. 라따뚜이 인형 진짜 옷도 만들어야지. 헐. 유리 보안. 제 이불이에요. 제 이불인데 내일 비가 온다고요? 아 원래 이거 싹 다 그거 하려고 그랬는데 침대 뭐랑 침대 커 이 베개 커버랑 이거랑 세탁을 싹 다 해가지고 밖에다 말리려고 그랬는데 시무룩해지네 또. 아 이거 천 떼다가 만들었네. 친구라고 그러실까요? 목소리 정해줘 너무 행복해요. 감사합니다. 줄무늬 성애자 아니에요. 침대랑 커플 셔츠 갑자기 허리띠 불던 얘가 이거 갑자기 이렇게 풀어가지고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아니 벨트 푸는데 무슨 벨트 법? 아니 그러면은 시계끼라 시계 풀면 시계 법방이에요?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예 장마기가 법방생. 아니 진짜 법방이 뭔지 보여드려요? 여러분들? 예? 진짜 와이셔츠 입고 막 찍고 막 그래? 라시 입고? 아직 안 돼. 운동 좀 더 해야 돼. 29살이야. 먹방. 방이라니 보여주세요. 제발 영어로 쓴 사람 뭐야? 아니 영어로 제발. 아 나 웃겨. 오늘 얘기 들은 것 중에 제일 웃기다. 아 아직 안 돼요. 아 나시 입고 돌아다니긴 하거든요. 그냥 집 앞에 슈퍼 갈 때. 근데 나시 솔직히 꼴보기 싫잖아요. 사람들 보기. 어, 뭐야 목이 있나? 와우. Have a good day. Thank you. What's your fandom name? My fandom name is, 어, I have no fandom name. Sorry. 아닌데요. 연남 숙소냐 할게요. 전혀. 동네 사람들 괜찮네요. 그런가요? 아니죠. 그 동네 사람들이 싫어하죠. 제가, 나시 입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걸 되게 안 좋아해가지고 진짜 군대에 있을 때 그리고 여기 빨래 넣을 때 그리고 슈퍼 갈 때 운동할 때는 자주 입는데 나시가 이렇게 된 나시가 있잖아요. 티셔츠처럼 된 나시 그렇게 패셔너블한 나시가 아니에요.
딱 달라붙는 거예요. 딱 달라붙진 않는다. Your English is cute. No. My English is so hot. 거제에서 보고 왔다고요. 오 뭐야, 성아야. 안녕. 오랜만이다. 연애 잘 하고 있니? 잘 보고 있다. 부럽다 인마. 부럽다. 연애도 하고 결혼하는 거 아니냐? 나 홍대 쪽 살아. 결혼하면 불러라. 축하해 주러 갈게. Your English is much better than me. No. So hot. 부러우면 일단 밖을 나가세요. 다들 왜? 뭐가요? 왜 밖에 왜 나가? You're so cute. Wanna? 뭐지? 내 엉덩이를 쥐어 짜고 싶다는데. 내가 저거 읽어버렸어. 저거 읽어버렸어. 어떡해. Would you say that you are adorable? Just human. 김민석도 외롭다는 수밖에 안 나. 안 나. 오빠 스마일 아워나 스크린샷. 저거. 아. 오빠도 쉽게 연애를 할 수 있겠는데요. 밖을 나가면 연애를 할 수 있잖아요. 밖에 나가는 게 일단 힘듭니다. I 이 이야기 아니. 정아야, 그거는 전화로 알려줄게. 전화해줄게. 맞아요, 먼저 나가서 여자 찾아보세요. 됐어요, 뭘 여자를 찾습니까? 집에서 넷플릭스 켜고, 방 여기 있잖아요, 이거 베개. 여기에다 핸드폰 이렇게 여기다 이렇게 놓고, 넷플릭스 보고, 애니메이션 보고, 영화 보고, 노래 듣고, 자면 돼. 밖에 나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해. OMG, you are so cute. Thank you. 010. 나도. 잘생겼어요. 감사합니다. 070 전화가 왔는데, 그 군대 번호도 070이거든요. 그래서, 아, 설마 광고겠어 하고 받았거든요. 그랬는데, 핸드폰을 자꾸 바꾸래요. 5G망으로. 그래서 한 10분 동안 신랑이 하다 끊었어요. 애니를 본다고요, 그쵸? 오빠, come to Malaysia. I want to go. 오빠, 집돌이. 귀엽다. 저 집돌이죠. 와도 가자. 그, 뭐지? 뭐 얘기하려고 그랬더라? 아까 뭐 물어봤다? 애니메이션 요즘에 전생했더니 슬라임으로 태어났던 것에 대하여 그거 보고 있어요. 연애하고 싶으면 저한테도 연락 주세요. 그냥 받자마자 끊어요, 그런 건. 그건 그냥 아닙니다. 혹은. 아니, 근데 제가 진짜 거짓말 안 치고 전화 받아서. 아닙니다. 네. 이랬는데도? 오래 쓰셨는데? 막 이러면서. 네, 딱 끝나면 끈을 찰나에? 아, 그러면? 이러면 자꾸 그래서. 아, 괜찮습니다. 저 애니 보는 거 좋아하죠. Do you want to travel to Germany one day? I want to go there, but I don't have money. And you know 집돌이? I have own my place, so I'm in here. You know what I'm saying? Please come to Turkey. I want to go there, but I don't have money. 거절할 땐 그냥 그런 전화는 그냥 안 받을 때.
외로우신가 봐요. 안 외로워. 나 연애 안 할 거야. 씨, 연애 안 할 거야. Do what? Produce X 101? No. 저도 애니 좋아해요. 요즘 갑자기 달빛의 전설? 달빛 천사 좋아합니다, 저는. 나는 맨날 아닙니다. 아니에요. 수고하세요. 아, 그렇죠. If I go to Korea, can we meet? I don't know. 오빠 영어 최고. 어, 잘했어요. 진짜 싫어. 안 할 거야. 영어 잘해. 아니야. 너무 못해. 너무 못해. 말투 뭐. 연애 안 해. 연애 안 하고 혼자 살다가 강아지 키우다 죽을 거야. 그래서 딱 내가 한 80에 죽는다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은 강아지가 10살 좀 넘게 살잖아. 그러면은 잠깐만, 내가 먼저 가야 되나? 강아지가 먼저 가야 돼? 그러면은 내가 70살에 강아지를 키워야 되나? 잠깐만, 그러다가 걔가 더 살면 어떡해? 그러면 잠깐만, 난 강아지 키울 거야. 저는 미국인이에요. 영어 잘한다고 하면 진심이에요. 아우, oh, 땡큐. 말투 더 귀여워지셨네. 취했습니다, 지금. 석수 먹고. 석수! 80, 90에도 파핀한다면. 나이 먹고 파핀할 거예요. Look so thin. Do you eat well? No. One day, one eat. And one protein? 90까지 파핀하시나? 일요일에 못 가면, 뭐야, 너무 빨라. So fast. 못 가면 사는 건 어떻게 사요? 그 뭐예요? 진지하게 고민하시니? Is it hot there? 취했, 아니, 안 취했다고. Cat or dog? I have a cat allergy, so I want a dog, but later and 아, 뭔가 이거 영어로 얘기하고 싶은데 너무 긴 얘기야. 강아지 만나면은, 강아지 키우면은 그 강아지 갈 때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걸 계속 봐오면서 자라니까 키우기가 무서운 거예요. 관절 연골 근육에 좋은 거 챙겨줘야겠다. 괜찮아요. 커피 좋아해요? 좋아하는데 요즘엔 잘 안 먹고 있어요. Are you dancing today? No. Today, exercise day. 올해 파핀 할 수 있게. 곰방화. 심심 안정? 강아지 보내는 건 슬프죠. 용민씨, 애나벨 보러 갈 거예요? 아, 애나벨은 모르겠어요. 지금 마블도 너무 밀려있어서. It's okay. I can understand it. If you raise a dog when the dog dies, it's really sad, so you're scared of raising one. Yes. Wow, your English is so good. 내일만 일하면 금요일에 쉬어요. 아, 축하드. Congratulations. Drink a lot of water, thank you. 저는 먼저 떠나지 않는 개가 될 수 있다. 아이따 갔다 됐어. 고기です. 아리가토우제마스. 아, 지금 기분 안 좋은 상태세요? 아니, 왜 죄다 왜 기분이 안 좋아? 아니, 기분이 막 이렇게 안 좋은 게 아니라 내 평소 기분이 그래. 안녕하세요, 비니님. 어디 아파요? 안 아파요. 원래 조금 이렇게 다크해요. 좀 조용. 저 생일 9월 20일이요. OMG, 안녕하세요. So cute. I love your smile. Thank you. 아니, 진짜 오늘 다들 왜. What did you do today? Today, I'm going to cafe, near cafe, with friend, and then
come back to my home and exercise. 잠깐만, what did you, 뭐지? 21일이 다음부터 운동 직후에는 방송하는 거 조금 생각해 봅시다. 많이 차분하고 다크지셨네. 성아, 왜 그러는 거야? 원래 그러는. 만나서 긍정 기운을 드려야겠네. 아니, 아,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 되게 원래 이런데, 말투가. 9월 21일이에요. 라이브 미추어. 오빠 안 이랬는데? 나 원래 이러지 않았나? 더 이렇게 내려갈 수 있는데 지금 많이 올린 거예요. 많이 이렇게 막 이렇게 힘내서 올리는 건데 막 이러고 우는 거 아니야? 이 정도로 다크하진 않았는데 다크서클이 많이 내려오긴 했는데 다크하진 않아요. 새벽 게임즈 맞아요. 늘 밤이 늦어서 그래요. 언제 춤선 볼 수 있을까요? 춤을 제가 밖에서 요즘에 사람들 많은데 걸어다니기 좀 힘들어요. 그래서 다크하다 그럼 더 다크해져요. 그래야겠다 그럼. 네 알겠어요. 아니 이 정도면 내 앞에서만 다크했나? 볼 수. 용진씨 지금 엄청 하이텐션 같은데. 맞아요 하이텐션 맞아요. What song would you recommend? 이거 뭔지 알았는데 잠깐만. 내가 추천해 주는 건가? 맞나? 왜 댓글이 안 나오지? 갑자기? 댓글 좀 맞나? 이분이 나한테 추천해 달라 그런 건가? 너무 억지로 끌어올리지 마. 네 맞아요. 감사합니다. R&B 추천해 줄까? 아니면 요즘에 유행한 노래 있는데 Do you know Speechless? 뭐야? 라이브가 1분 55초 남았대요. 이거 시간 제한 있어요? 라이브? 여러분들? 잠깐만요. 시간 제한 있어요? 여기 위에 떴는데? 1분 40초 남은. 아, 시간 제한이 생겼어요? 아이고야. 오, 아, 1시간 이후로 안 돼요, 이게? 우와. 하루에 1시간? 우와. 아, 다시 키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안 보인다고. 아, 처음 알았네. 이렇게 갑자기 안 켜도 재밌을 것 같은데. 갑자기 이렇게 꺼졌는데. 말하다가 딱 꺼졌는데. 갑자기. 아무 그런 거 안 올리고. 그냥 갑자기 자고. 그럼 재밌을 것 같은데. 아, 그래도 재밌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놀리는 게 좋지? 너무하다, 그렇게. 인사는 하고 가요. 왜 한 시간밖에 안 돼요? 하고 웃으면서. 재밌지 말라고. 너무다. I hope to visit Korea in October. 재미없. 19, 8, 7, 6, 5.